며느라 그거 엄마 보던 옷이네. 해가 가면서 진화를 해요 며느리들도. 시댁 갈 때는 항상 저는 똑같은 옷을 입거든요. 가방 같은 거 살 때도 맨날 어머니가 너 이거 샀어? 남편이 사줬어요 이러면 어머니가 아, 송도순이야. 송이요?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샀어요. 내 아들네들이 갖다 주는 봉투를 받아본 역사가 없어요 저는. 근데 결혼을 딱 하다니요 얼굴 봉투를 딱 오토바이를 위에 올려가지고 엄마한테 봉투를 주는 남편. 엄마한테 주는 거. 어, 사랑해. 떠노는 거예요 지금 마누라한테. 정말 섭섭해요. 결혼 이제 하려고 할 때 이제 제가 시장 같은 데 같이 가잖아요. 상인분이 누구냐고 막 이러면은 우리 정태 팬이에요? 이러시는 거예요 항상. 저희 어머님은 연예인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. 48살에 늦은 나이에 결혼하게 됐어요. 아내가 좀 약간 손이 좀 큰 편이에요. 냉장고에 많이 좀 넣어놓는 편이거든요. 유통기한이 좀 지날 때가 있잖아요. 가끔 그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엄마 이거 어떻게 해? 그랬더니 뭘 어떻게 네가 잘해. 엄마한테 얘기했다고요? 다 그래도 얘기해도 엄마한테만은 얘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땀이 나는구나.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, 외모하고 너무 다르다.